신내용이죠? 네, 40세 여성이고요. 40세 여성. 네, 친구 이제 동호인 어떤 취미생활 동호인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최근에 이제 둘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모임 동호회 모임 중에서도 또 소소하게 335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이제 안 부르면서 내가 나를 이제 배제되는 상황이 되면서 서운함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이 되다 보니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앞으로 계속 잘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요? 굳이 내가 나서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진 않대요. 그럼 망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중학교 네. 여중생 그 뭐지 그룹찍기 화장실 같이 갈 사람 차는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그 철딱선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네네.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냥 제가 날 안 불러. 그런가 네. 보다. 그러니까 네. 뭐 나랑 안 만나 보지 뭐. 네. 그렇잖아. 네. 근데 좀 그럼 조금 더 쿨해지면 안 되나? 이 내담자의 성향 자체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서먹서먹하기 전에는 사소한 것도 나한테 다 얘기하고 뭔가 나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이제 본인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요? 알고 지낸 지 한 3년? 네. 뭐 3년 지났으면 이 사람이 새 친구를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새 친구 만나면 되잖아, 자기도. 새 친구 만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사람 아니면 그냥 새 친구 만나면 되지. 굳이? 그러니까 거꾸로 상대편도 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새 친구 만나서 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뿐인 거 아닌가? 아니 뭐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그 사람들끼리 뭐 그룹으로 뭘 하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막 등등등등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그렇지? 왕따 문제 케이스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를 우리가 섞어서 설명을 해요. 자, 뭐하고 뭐죠? 왕따 문제와 이지매 문제예요. 자, 이지매 뭐예요? 괴롭히는 건가요? 와서 괴롭히는 거. 어떻게 네. 해결해야 돼요? 괴롭히지 못해야죠. 네? 함께 고발해야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경찰 신고를 해야지. 네, 경찰을 불러요. 네. 학교는 큰 힘이 없어요. 사실상 그냥 덮기 급급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냥 경찰을 부르면 돼요. 네. 그렇죠? 우리는 꽤 괜찮은 사업체계를 가졌어요. 경찰 부르면 문제 해결되나요?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신고 증거 자료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이게 반복된다가 성립되면서 이제 얘가 커져요. 근데 첫 번째는 어차피 별거 없을 거예요. 한 방에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다음 사건을 기다리면 돼요. 그냥. 됐죠? 네. 예, 이지매 문제. 또 하나 왕따 문제는 뭐죠? 왕따? 나를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감겨주는 게 감정의 맞아.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그거를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쟤랑 놀고 싶은 게 문제인 거죠. 쟤가 나랑 안 놀고 싶은 거는 쟤 권리야. 내가 이래라 저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쟤랑 놀고 싶은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쟤랑 안 놀면 되죠. 내가 쟤랑 나 놀고 싶은 거 만들면 돼. 그렇죠? 네. 이해가 돼요? 이거 이 두 개 사건 섞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쟤랑 놀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내 욕구잖아 그냥. 그렇죠? 그럼 쟤가 나랑 놀아줘야 될 이유가 있나? 없어요. 없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이상해? 근데 저는 약간 뭔가 여자들 문제인데요. 그렇게 뭐 이런 것까지 조잘조잘 잘 얘기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별 사건 없더라고요. 별 사건 없어요. 그거 우리들인가?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친구들 아니고 우리들인가 막 그런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생 여자애들의 그 왕따 문제를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를 진지한 얘기를 들었고 보진 않았고 그거에 대한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4학년짜리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숙제라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런 감정인지도 알겠니? 몰라! 남자애가 그걸 이해할 수 없지! 어려운 영화예요. 여자가 봐도 어려운 영화인데 남자애는 답도 안 나오는 영화지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 읽기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줬는데 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자들 사이에서 감정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친구 맺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저 보진 않았어요. 그냥 스토리만 알아요. 근데 그럴 법해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냥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괜찮고요. 그냥 이제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여자들 왜 있잖아요.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둘이 친했어요. C라는 친구가 나중에 왔어. 근데 A랑 C가 더 친하게 지내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B는 그게 B인 거야 지금 말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 우리들의 영화의 스토리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 하는 거 미치겠네. 어때요? 네,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렇게 갖고 시골에 그 주도하고 여자가 하나 있고 거기서 왕따 당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하나가 이사가 왔고 얘랑 그 왕따랑 둘이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이 서울에서 온 애가 그 왕따 주도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고 이 얘기야 그냥 이걸 마음 먹고 하고 있는 거잖아. 에이 왜요? 아니요. 왜요? 이상해? 아니요. 왜요? 왜? 제가 그래서 이런 동네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의 느낌은 간단해요. 그냥 아, 이 모두와 그렇게까지 막 친해지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랑 나 그 강퇴 안 시키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그 모임이 대충 한 20살 어린애들 모임이라 그럴 법도 하지. 어쨌든 간에 1번부터 봅시다. 네. 1번 이게 반복이잖아요. 뭐? 아니지. 그럼? 과거에 대한 추억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잘 지냈는데. 전엔 잘 지냈는데. 전엔 좋았는데. 이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 지금 뭐가 뚜렷하게 뭐가 없는 거. 모르는 거. 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 안 됩니다. 네. 상황이 뭐예요, 그러면? 상황이? 그 친구가 왜 나를 배제시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그니까 답답하네. 그걸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 상황은 뭐냐면요, 그냥 바람이 지나간 거야. 한 텀이 지났고 이제 나는 또 새로운 거 같이 다닐 사람 또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됐어요? 네. 그거 상황을 파악해야 돼. 네. 3번 뭐예요? 판단해야 된다. 자기는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 돼.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결정할 게 없는 거죠. 그쵸. 뭐 결정을 해. 그냥 거기 계속 다니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새로운 사람 있으면 친해지고 그러면 되지. 뭐 그 이런 경우에 대 10중 8구 하는 게 여기 말고 딴 동아에 갈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는 뭐 똑같지 뭐. 사람 사는데 내 남자는 뭔가 명확하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싸우는지. 그쵸. 걔한테 10중 8구 이제 걔 따지러 가고 싶지 이제.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난 그 뭐지 나랑 안 놀아 막 이런 건데 그냥 뭐라 그랬어요? 나 너랑 안 논 적은 없어 뭐 이러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재밌게 잘 놀까? 될 리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왜 갑갑해하는지 알겠어요? 답답해요. 자 4번. 4번 아까 그 깍쟁이 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전 내 남자로 봤는데 내 남자죠. 근데 내 남자는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걔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예민하게 굴었으면 내가 걔랑 놀고 싶을까? 아니잖아. 그럼 누가 놀고 싶어요? 내가. 그럼 누가 까칠하게 군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왜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까칠하게 군니까 네. 제가 나랑 놀기 싫겠지. 네. 제가 까칠하게 했으면 내가 놀기 싫겠고. 심플?
어렵지 않죠. 이래서 논리와 놀자를 배워야 돼요. 논리예요.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칠하게 구웠구나예요. 현재 대안이 없다. 고립됐다. 난 고립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대안을 잘 못 찾고 있어요. 못 찾고 있어요. 저 대안 그 관계에서 대안 찾기는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쉬운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세요거든요. 근데 나 또한도 누가 나한테 뭐 선물해 주면 좀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먹을 아, 거는 선물, 예외고요. 선물 먹을 거 좋아해요. 네. 선물 받으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선물하지 마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먹을 땐 좋아요. 먹을 땐 늘 좋아. 선물 받은 게 왜 나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분들이 갖다 준 소소한 선물들은 상관이 없네요. 이 선물 중에 제일 싫었던 게 언제냐면 엄마가 뭐 줄 때예요. 엄마가 나한테 뭐 줄 때. 기침문서 같은 거요? 네. 문서 같은 거요? 그 너 김치 해놨다 가져봐라. 무슨 뜻이지? 아들 보고 싶은 거죠. 그쵸. 선물을 주겠다가 아닌 거야. 뒤에 뭐가 반뜩 붙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게 싫은 거지. 선물만 딱 주면 왜 안 좋겠어. 그러니까 선물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선물만 딱 주면 괜찮아. 이 선물은 대가가 따르는 거야. 라는 느낌. 이거는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주는 거야. 면 싫지. 그냥 좋아. 네, 좋던데. 네, 일단 좋습니다. 네. 네. 좋은 걸로 살게요. 네. 이거 네. 지금 방법론 찾기가 막막하고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세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간 바람처럼 보여요. 저 미래 큰 사건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난다? 3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큰 변화. 큰 사건을 네. 일으킨다지. 일으킨다. 내담자가? 3번 때문에. 내담자가요? 그럼요. 누가 하겠어, 그럼 갑자기. 결정을 했어. 본인 아무것도 안 할 거라던데. 그럼 상담도 안 했겠지.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네.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뭔 큰 사단 일어날 것 같은데 뭐 너 뭐 할 뭐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저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이랬거든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을 거야. 만약에 3번을 작동시키면 6번이 터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3번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뭐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대폭발 이 대폭발이라는 게 이 40대 여성들이 다 기혼일 거 아니에요. 아 내담자는 네. 미혼이고요. 상대방은 기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했다면서요. 그런 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어. 뭐 그런 얘기를 상상력이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 다 있어도 왜 나만 그때 시켜 막 이러고 싸우는 거지 이제. 그 모임 다 있는데 그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느낌이면 이제 어때요? 가뿐 싸움 막 아니죠. 됐어요? 네. 7번. 7번 이거 친해서 그런 건데 인가요? 친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건데 좀 이렇게 사적인 자리인가 공적인 자리인가 어떤 게 동호회 모임이 사적인 자리죠 공적인 자리죠 동호회는 공적인 거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이거는 난 그 안에 관계도 난 되게 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모이 저도 이제 동네에 이제 아들 친구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적인가? 공적. 서로 챙길 거 챙기고 아니, 서로 이렇게 뭐지 뭐라지 적당히 이렇게 벽을 세우고 얘기하잖아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진 않잖아 막. 네네. 그렇지 않나? 그니까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때 만났던 친구들과 하는 얘기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더 이상 사적인 자리라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이 내담자는요, 그 동호회에서 또 다른 모임을 이 친구를 안 불렀다는 게 나는 너랑 친하니까 당연히 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은 공적인 자리니까 아니 관계라는 건 내가 그룹을 만들면 만드는 거지 뭐 쟤를 불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그 뭐 그런 일들이 이 내담자는 사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담자가 공사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권리가 있어. 공적인 스토리잖아 이거. 야 너 모임 있는데 왜 나 안 불러? 이거 사적인 얘기잖아. 그렇죠? 네. 이 공사 부분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됐어요? 네. 동호회가 그 사적인 자리가 생각보다 아닙니다. 그쵸? 우리 동호회 같은 데 갈 때 막 반바지에 추린 입고 잘 안 가죠? 왜? 왜? 뭐 침쳐서? 다른 침쳐가지고? 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추린 입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 수업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잠깐만 나 추린 입은 안 입는 추린 입었잖아요. 반바지 얇은 반바지 수업은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저 아래는 안 보이잖아요. 위에만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저희 수업 시간에 난 다른 차를 입고 나가는데 난 나름 차를 입은 건데 아니 더워 있어.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거구나 우리. 사적으로 지내요 우리. 아니 더워. 주변에 뭐가 있나 봐요. 화이팅. 아 여기가 원래는 촬영용 스튜디오로 이렇게 딱 막혀진 데가 아니라 여기 밖에 쪽에 저기 보드게임 카페예요. 거기서 이 스튜디오만 제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시끄럽죠? 네,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개인 스튜디오 하나 차릴게요. 자, 8번. 8번? 응. 남들 보기에는. 친구들 많다? 응,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데 뭐. 네. 굳이 뭐. 네. 꼭 사람이어야 돼? 막 이런 느낌. 네. 9번. 9번 저게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공정한 관계? 여전히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 아까 했던 네. 거.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랑 친한 게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난 좀 더 이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려운 거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게 두려운 거죠. 그쵸 약간 이렇게 선 긋는 느낌도 있는 거죠. 마냥 친한 것만은 아니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선 긋는 느낌이 싫은 걸 수 있어요. 10번 계속 불공평한 대우잖아요. 내가 계속 이익받지 못하고 불편한 상태로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이 사건 이후 타워 이후에 더 가속화될 것 같으니까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오죠? 네. 이 여자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석될까? 아니요. 아니오죠? 네. 그럼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내 권리가 아닌 거고 저 사람은 자기 사람 찾아간 거고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 같아요. 했어요? 네.